Times. 네, 스트라토가 탄생한 지 벌써 70주년이 됐습니다. 네. 아우. 기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겠죠. 네, 70주년이 됐어요, 벌써.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스트라토가 네, 54죠, 54.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네네. 네, 이게 1951년도에 이제 텔레캐스터가 그죠, 출시가 그죠.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를 그 낸 게 텔레캐스터가 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잘 됐는데 네. 이거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솔리드 바디 기타의 세상이 오려나 보다 하고 텔레캐스터를 네네. 내자마자 바로 연구에 착수해서 3년 만에 이제 추가로 낸 게 요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그죠. 아,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죠. 54년대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이야 모든 일렉 기타의 표준 같은 기타이지만 54년도에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다른 기타와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독특한 아우라를 뽐냈던 기타란 말이죠. 일단 그래요? 솔리드 바디 기타로는 세계 최초로 네. 3개의 픽업이 장착이 됐었고 픽업 셀렉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맞아요. 할 수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원볼륨 투톤의 노브 구성도 굉장히 특이했고 그리고 이 비브라토 유닛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뭔가 그때 당시에는 확 가는 기타 맞아요. 지금은 뭔가 약간 그냥 너무나 당연한 레거시 같은 느낌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확 가는 기타였던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이거를 책을 쓰시면서 또 공부를 네. 많이 하셨겠지만 네. 그 레스폴에서 처음 만든 그 약간 조립식 기타 그 여기 있고 이렇게 퉁퉁 껴서 이제 그걸로 하고 그때는 그런 류의 일렉트릭 기타 전기 기타만 보다가 여기 일단은 뿔이 생기고 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확 간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싱글 픽업도 그 당시 때 충격적이었겠지만 저는 이 암 시스템. 이 암 그렇죠? 시스템. 네, 네. 이게 아마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뭐 빅스비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느낌보다는 얘는 확실하게 내가 주는 만큼 되고 떨림도 극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말 그때는 뭐야 이거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거는 이게 네. 사실은 비브라토 유닛이 네네. 실제로 네이밍을 하기엔 트레몰로라고 네이밍을 했잖아요. 트레몰로 사실 유닛이죠. 트레몰로는 볼륨이 줄었다 커졌다 하는 거고 비브라토가 피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 얘는 트레몰로가 아니고 비브라토가 맞습니다만 얘를 트레몰로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이게 그냥 대명사처럼 굳어버렸죠. 네, 실제로는 트레몰로랑 비브라토랑 나 아직도 헷갈려.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원래 사실 트레몰로라는 개념은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지 피치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개념에 혼선을 준 잘못된 네이밍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트레몰로가 아니고 사실 비브라토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네네. 70주년이 아직 한참 남았었고 60주년이 갓 넘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 썼을, 네, 이거 쓸 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 당시에 201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10수년의 판매량을 제하고 그때까지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가 넘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됐을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몇십만 대는 더 늘었겠죠. 이게 2010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으려면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출시된 이후 매일 100대씩 팔려야 됩니다. 매일 100대씩. 네. 그래서 이게 매월도 아니고 매일 네 100대씩 팔려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근데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 게 네. 이 코로나도 있었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 배송 시스템이 엄청 그렇죠?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매일 100대라고 치면은 1년으로 이제 치면은 36,500대인데 그게 뭐 좀 더 팔렸다 해서 1년에 한 5만 대씩 팔렸는데 그게 우리가 10수년이니까 대충 얼추 300만 대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누적 판매량이 270만 대 이럴 수 그럴 것 같아. 250만 대에서 300만 대 사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뭐 기타 역사에서 가장 핫했던 기타 네, 바로 스트라토캐스터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얘는 뭐냐 뭐 70주년 기념 모델 이렇게 거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애니버서리 모델 같은 경우에 애니버서리라고 마크가 박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고 70년을 기념을 해서 그냥 컬러 추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컬러를 뭘 추가를 했느냐? 그때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왔을 때 당시의 컬러 투톤 선버스트의 화이트 픽가드 이 색상이 없었어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 2에는 이 조합이 없었는데 근데 54는 메이플밖에 없는데 아 그건 맞아요. 장난질을 했네. 그리고 픽가드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겹짜리죠. 한겹짜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색상만 맞춘 거예요. 색상만. 네. 그렇죠. 선버스트로.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걸 막 고대로 복각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 네. 근데 실제로 그냥 컬러 추가. 기념 요, 컬러 네. 추가. 투톤 선버스트.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저희가 뭐 이제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모델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저기가 아니었는데 스쿼드가 아니었을 때 나왔을 때는 선생님은 아프로 기타를 두 대씩 사십시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파인이었거든요. 이거. 네, 바디가 엘더나 로스티드 파인으로 나와갖고 I'm 아, fine,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와. 네. 그리고 이제 쉘핑크 모델 나왔을 때 이게 네. 78점. 우리 동네 오마카세 장미꽃다발 염가 판매. 왜냐면 이게 넥이 로즈우드 넥이었어요. 그래서 로즈우드 함량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는 로즈우드 딥시 넥에 색상이 파이어미스트 실버로 바뀌었던 네. 이게 79점.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목소리 큰 놈. 뭐 또 로즈우드 넥. 이게 80점. 이거 은총 씨하고 같이 했고요. Guns 네. and Rose. Guns and Rose도 네.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로즈 칼리버. 이건 뭐 진짜 공격력이 뭐 엄청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자단 목검, 뭐 딥시 블루, 뭐 78점. 하여튼 상당했습니다. 4기 로즈우드로 출시가 되었던 모델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알아봤고요. 오늘 출시된 모델은 네. 거기에 비해서는 스펙이 훨씬 더 클래시컬하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289만 9천원. 네, 전장은 98.5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뜰레는 78라고요. 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 딥시넥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고요. 네. 너트는 본넛의 42.8mm, 스트링은 펜더 009 게이지 스트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 지금 루즈우드라고 막 뭐라고 했지만 메이플도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어요. 네. 지판 공을 만지면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 톨프렛이고요. V모드 2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콜드롤드 스틸 블락이죠. 이거 냉간화변. 냉간화변. 네. 2톤 선버스트.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거의 노이즈리 스피커만큼 노이즈가 없네요. 그렇죠. 아는 소리예요, 그냥. 아는 70년 동안 아는 소리로 했는데도 안 질리네. 그렇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네. 오우야. 뭐 잘 아는 소리인데 컬러만 바뀐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 역시 프로페셔널은 개인이 잘 먹죠. 네네네. 울트라가 좀 덜 먹고요. 그죠 그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극단적인 이제 벨톤을 들으려면 울트라. 네. 네. 범용성을 가져가려면 프로페셔널. 그죠. 멋진 사운드. 네. 좋습니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질릴 때도 됐건만 중독부터 됐네. 이렇게 되도록. 알겠습니다.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쨌든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이렇게 네.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늘 먹는 거잖아요. 기타리스트는 어쨌든 스트레스를 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딱 한 명 알아요. 안 친 사람. 누구야? 저요, 저. 근데 저도 제가 스스로 안 치지만 이거 하나는 정말 그래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구 대표 기타를 딱 한 대만 꼽는다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아니겠습니까? 네. 오치 오치. 네. 그리고 지구 대표 기타를 두 대를 꼽는다면 거기에 레스폴이 들어가겠죠. 깁슨 레스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안 치지만 그래도 지금 일렉 기타의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한 기타가 바로 이 기타가 아닌가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도 지구 대표 기타 말드리겠습니다.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죠. 네. 이게 only one이죠, 진짜. 아, 그렇죠. one and only예요. 네. 기타에다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그렇습니다. 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네. 은총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네. 777879, 평균 78입니다. 네. 오. 네, 이렇게 무난한 점수를 잘 받았고요. 사실 무난한 점수 아니죠. 고득점입니다. 네. 네, 고득점 잘 받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팬더 시리즈 약속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코리웡으로 갑니다. 네. 코리웡. 네, 코리웡 스트라토캐스터 서프 그린 다프네 블루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서프 그린으로 서프 그린. 들어왔네요. 네, 아주 이쁘네요. 네, 379만 9천 원에 시그니처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